자, 제주도 제주시에 있는 장돌뱅이 오마카세. 자, 여기서 한잔 해볼까 합니다. 분위기가 자. 오. 코스들이 꽤 있어요. 네. 자, 사장님들 안녕하십니까? 잡수합니다. 자, 안에 들어와서 음식을 주문을 했습니다. 여기 그래서 1인 주문만 하기엔 좀 죄송스러워서 우니 한 판을 좀 따로 주문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흔쾌히 사장님이 또 촬영을 또 허락해 주셨거든요. 네. 자, 일단 요거는 기본적으로 먼저 나서 55,000원 오마카세에서 미리 나온 이거 대뱃살, 참치 대뱃살이랑 자, 보시면 이게 지금 지느러미 올라가 있는 게 광어 같고요. 참돔. 그리고 야, 배꼽살. 와우. 대뱃살. 또 요거는 제가 따로 주문한 우니 한 판. 네. 성게알이죠? 네. 금액은 50,000원. 야. 아직 모두 다 나온 게 아닙니다. 네. 자. 먼저 이제 한 잔, 술을 한 잔 해보면 좋은데. 한라산. 아주. 아이, 사사. 아. 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건 이제 성게 알이라기보다 어떻게 표현을 해드려야 할까요? 생식소 암수 구분을 따로 이제 하기 좀 애매하네. 생식소입니다 이거는. 아, 부드럽게 입에 쫙 퍼지는 게 아주 진짜 기가 막힙니다. 맛이. 아. 자, 다음은 아, 여기도 또 예. 성게가 또 올라가 있네요. 고추냉이 간장 해가지고 싹 다시 올려서 아이 소주에 한 잔. 자자. 아이고, 아이고. 아. 참치 배꼽살은요 진짜 기름짐이 딱 들어오면서 씹는 질감이 굉장히 좋아요. 아, 거듭한 식감이 와, 저기 턱이랑 치아를 굉장히 또 만족시켜줍니다. 아, 한 번에 세 개 다 먹기엔 좀 아깝다. 어우, 근데 입에 대는 순간 이걸 멈출 수가 없어요. 아. 아. 아니, 근데 여러분들 오마카세라는 말이 뭔지 아세요? 제가 알기로는 이 오마카세라는 말 일본어로 네, 아니, 감사합니다. 오. 맡겨주세요. 네. 그날 그날의 어떤 그 괜찮은 해산물이나 이런 걸 해가지고 좀 항상 변화있게 음식이 나오는 네. 그런 코스로 알고 있는데 진짜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네. 아, 이거 또 오븐자개하고 새우. 네. 여기는 제가 인터넷 찾다가 원래 제 제주도 이 성게를 찾다가 검색을 한 데인데 여기가 평점이 굉장히 높아요. 네이버 평점이 웬만하면 네이버 평점 4.2 이상 되기가 힘든데 여기는 무려 4.6입니다. 4.6 후반. 예.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또 많이 만족을 하시고 뭐 가시는 곳이라 하거든요. 자, 제 영상 보고 제주도 어떤 좀
또 느낌 있는 거 좀 땡기실 때 한번 더 방문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분위기도 좋고, 예. 네. 에, 가자. 아, 이번엔 참돔에. 와우. 자. 야. 어우, 지금. 아우, 참돔이 지금 맛있을 때라고 하더니. 맛있네. 자. 어분자기. 응? 가자. 아우. 이거 언제 먹나 기다리고 계신 분들 혹시 계실까요? 대뱃살. 아. 대뱃살은 고추냉이를 많이 묻혀서 먹어도 이 참치 기름이 중화를 시켜가지고 그렇게 맵지 않습니다. 아유, 이거 좋아서. 아, 기름짐 진짜. 아, 진짜 담백한 회를 원래 좋아하지만은 이 소주 몇 잔에 딱 먹기에는 이 뱃살 기름짐 딱 퍼지는 것도 좋긴 하네 진짜. 와, 기가 막히네. 아. 자, 요거는 이제 타코 와사비하고 연알 그리고 뱃살 그리고 여기 뒤에 날치알도 들어가 있는 요거 이제 막기. 예. 셀프 마켓 같은데 이것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유, 네. 자자. 아. 진짜 재밌습니다. 알 톡톡 터지는 거 하고 국물도 있고 앞에 나온 음식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 예. 네. 오. 야, 지금 예. 아. 자. 야, 지금 또 초밥이랑 오, 야, 이거 좀 고노하다. 아, 이거 진짜 좋아하는데. 자, 카메라 앵글을 살짝 바꿔봤습니다. 아까 여기 뒤쪽에 다른 손님들이 계셔가지고 방해가 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지금은 좀 더 보시기 편안한 앵글로 한번 구도로 바꿔봤습니다. 아우, 좀 부지런히 먹어야겠다. 좀 나와야 될 게 꽤 많이 돼요. 네, 자, 또 한 잔. 자, 자, 이번에 광어. 광어의 한 잔. 아우, 자, 가자. 광어야 뭐 항상 최고죠. 자. 아. 어이, 자자. 나우. 해삼 내장. 예. 네. 와, 이건 진짜 죽여주거든요.
어우. 요거만 있어도 어우. 어우 나 걸려서 안돼 안돼 이 귀한 걸리면 안돼. 야 요거만 있어도 술 몇 잔 먹을 거 진짜 아마. 아 근데 이거 홀려만 아 약간 거 아유 잠깐. 도미 해삼 내장 하나를 또 해다 같이. 야 지금 성게에다가 지금 해삼 내장까지 같이 해 찍어 먹는 뭐 최고급 그 어떤 저 소스를 지금 다 가미가 된 거죠. 아이 술에 구멍이 났나. 아우 한 병으로 도저히 끝날 그런 스케일의 안주가 아니에요 진짜. 네. 어 새우 이 새우를 아우.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야, 맑은 탕. 예. 뭐 지리라고도 부르는데 혹시나 좀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예, 맑은 탕. 예. 야, 요건 소고기 늑간살. 오, 늑간살이라는 것도 또 처음 보네요. 오. 오, 뼈랑 미역이 들어가. 오, 제법 또 칼칼함도 있고 좋습니다. 늑간살. 와. 어우. 기름지고 부드러운 거 딱 씹었으니까 이 쫀득함이 굉장히 더 많네요. 늑간살이 또. 어. 자. 아, 더 늑간살이 한 잔. 네. 아유, 좋아서. 너. 그리고 아까 아껴놨던 오분자기 하나. 대뱃살 또 추봐. 야, 쏴다. 연어.
아유, 닭와사비랑 고노야, 고노와다. 어휴, 가자. 아 진짜 어떡해. 아, 이 모든 게 여기를 검색하게 된 게 성게 우니 성게 생식소 이제 많은 분들이 부르시기에는 뭐 성게 알 이라고 부르는 이 우니 때문에 찾아서 왔는데 이야,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성게알을 검색한 게 진짜 뿌듯할 정도로 회, 초밥까지 해가지고 전부 다 이게 성게알이 또 올라와요. 아, 수아사? 아, 역시 최고는 이거다. 아. 어. 자. 서비스 게장. 아, 또 서비스로 주신 또 간장 게장에 네, 한 잔 해봐야죠. 자. 아이. 좋아서. 아우. 아, 그럼 이제 너무 맛있게 한번 진짜 잘 먹어봤습니다. 혹시나 제주도 오셔가지고 저 방문해 보시면 진짜 맛있게 한 잔에 또 다 기분 좋게 잘 드시고 가실 거라고 제가 진짜 추천하고 싶습니다. 네이버 평점이 높은 게 개인 높은 게 아닙니다. 예, 진짜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자, 사랑하는 사장님들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들 바이바이.